네, 7과 우리 본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첫 번째인데요. From observation to creation. 여러분들이 observation 그러면 뜻이 관찰입니다. 그래서 creation은 창조죠. 그래서 관찰에서부터 from이 뭐뭐에서부터잖아요. 관찰에서부터 to 뭐뭐까지 창조까지 이런 제목입니다. 관찰을 잘해서 기발한 아이디어로 창의적인 걸 만들어낸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제목이 Lion Light입니다. 사자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들어가시겠습니다. Richard Turrell was an 11-year-old boy in Kenya. When one morning, upon entering the stable, he found that one of his family cows had been killed. Lion attack.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Richard Turrell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요 소년이죠. Richard Turrell은 was an 11-year-old boy. 11살 난 소년입니다. 케냐에 살고 있는 이랬습니다. When one morning, 어느 아침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11-year-old 할때 이렇게 여러분들 S를 쓰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이런 거 여러 번 해 보셨겠지만은요. 요 11살이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소년을 꾸며주고 있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전치 수식어라 그러거든요. 예, 용어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전치 수식어로 쓰이는 이 명사에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픈으로 연결된 경우도 S를 안 붙입니다. 자, 그래서 리차드 투레레가 11살 난 소년이었는데요. 케냐에서. 자, when 앞에 끊었습니다. when은 접속사로서 뭐뭐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아침, upon entering the stable, 자, 뭐 했을 때, 그가, 여기 스테이블이 뭐냐면요,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인데, 여기는 뭐 축사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축사에 들어가자 말자,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요렇게 한번 가로를 쳐주세요. When one morning 요렇게 가로를 칩니다. 어느 날 아침 이런 뜻입니다. 어느 날 아침, upon은 이제 뭐뭐 하자마자예요. When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upon entering the stable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꼭 요거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upon 다음에 ing 있죠. 요거 하나 필기하세요. upon 다음에 ing는 뜻이 뭐뭐를 하자마자라는 표현이에요.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필기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 upon entering the stable 그러면 축사에 들어가자마자죠. 이 upon 대신에 여러분들 on으로 바꿔 적을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필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as soon as로 바꿔도 되잖아요. 하자마자. 그러면 as soon as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를 적어 주셔야 돼요. He entered the stable.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 요거는 꼭 챙겨 주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축사에 들어가자마자 해결되셨죠? He found. 그는 발견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동사 다음에 나오는 that은 언제나 접속사였죠? 네, 접속사였습니다. One of his family cows 했습니다. One은 한 마리고요.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아닙니까? 그의 가족이 키우는 소들이 있어요. 가족이 키우는 소들 중에 한 마리. 암소죠, cow는. 한 마리가 had been killed.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발견했다라는 것은 과거죠. 하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이거는 대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가 죽였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까?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표시해 두시고요. had been killed.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과거 완료 수동태. 자, 바로 그것은 lion attack. 사자의 공격이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문장 또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자, not just Richard's family, but many of their neighbors were putting up with the same problem.
자, 여기 보시면 우리 not just but 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필기 꼭 해주세요. Not just A, but also B. Not only A, but also B. 이런 거꼭 하나 필기해 주시고요. 자, 해석이 뭡니까? A뿐만 아니라 B도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B as well as A. 이렇게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자, 해석은 A뿐만 아니라 B도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Not just Richard's family. 리차드의 가족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이웃들 중에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many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들 이웃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were putting up with. 참아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참아내고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문제라는 것은요. 사자의 습격으로 가축이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put up with가 참다예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참다, 인내하다라는 영어 단어, tolerate 혹은 endure로 바꿔 적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바꿔 적느냐가 관건이에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as well as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as well as로 바꾸면은요, many of their neighbors라는 표현이 앞으로 가죠. 맞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Richard's family라는 그요 표현이 뒤로 가죠, 그죠? 그래서 Richard family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 이웃 중에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잘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but also 할때 also는 생략이 된 겁니다. also는 생략을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put up with는 tolerate나 endure로 바꿔 적을 수가 있다.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Some people who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wanted to kill the lions to protect their remaining cows and goats.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서 우리 관계대명사가 어디 있나요? who가 있죠. 요 가로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자, 우리 가로를 닫아야 됩니다. 어디서 닫을까요? had lost animals to the lions. 그렇습니다. 두 번째 동사 앞에서 가로를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some people 요게 이 문장의 주어라고 적어 두시고요. 원했다가 동사입니다. 그럼 얘는 이제 뒤에서 앞으로 꾸며 주겠죠. 자, 그러면 어떤 몇몇 사람들이 원했나요? 사자들에게 had lost animals. 동물들을 잃어버렸던 사람들, 즉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가축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어요. wanted to kill the lions.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원했다라는 건 여기다 적어주세요. 원한 건 과거죠. 하지만, 동물을 잃어버린 건그 이전의 사실이니까 대과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d lost가 대과거라는 게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과거. 얘는 과거. 자, 그리고 당연히 who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다 이랬습니다. 또 to 앞에 끊었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는 to protect는 해석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부사적 용법입니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아시겠죠? 그들의 남아있는 할때 여러분들이 요거 능동형이기 때문에 ing를 붙입니다. 그들의 남아있는 암소들과 염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있는 to 부정사는 뭡니까?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다. 원했다의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to 부정사는 명사적 용법의 to 부정사가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대과거와 주격 관계대명사. 요 ing 붙는 거, 요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that, however,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for lions are the top tourist attraction in Kenya and are protected by law.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일단은 however가 제일 눈에 띕니다.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내용에 뭔가 대조가 되겠죠.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자꾸 사자가 가축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사자를 죽이기를 원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that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that이 의미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적어주세요. that이 의미하는 건 to kill the lions예요. 꼭 하나 적어주세요. 즉 사자들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tha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대명사 의미하는 건 사자를 죽이는 것은 would have brought another problem.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would have pp를 적었어요. 이런 걸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 자,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if they had killed the lions. 만약 그들이 사자를 죽였더라면 that 그것은 즉 사자를 죽인 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을 것이다 라고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여러분들 had 플러스 pp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를 적어서 과거에 뭐뭐 했더라면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번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if 절이요. if로 시작하는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요 구조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 왜 would have pp를 적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왔을 것이다. 자, for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for가요. 이 for가 보통 for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전치사 뭐뭐를 위해서 전치사의 for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전치사 아닙니다. 이 for는요, 접속사입니다. 뜻이 뭡니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왜냐하면이에요. 이거 마치 because와 같은 녀석입니다. 자, 그렇게 번역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접속사냐? 뒤쪽에 보세요. 여러분 표시하세요. 주어 동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주어 동사. 그래서 왜냐하면 사자들이요. top tourist attraction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자들은 관광객이 케냐를 찾는 가장 큰 이유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해석을 그렇게 한 이유는요. 탑은 최고란 뜻이죠. 최고의 관광이잖아요. 관광객. 관광객들이 찾는 어떤 명물. 명물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관광객 명물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관광객이 케냐를 찾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한 거죠. 사람들이요, 케냐에 사자 보러 옵니다. 사자들이 최고의 관광객 명물이기 때문에 인 케냐에서 그리고 또한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동사 1이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are protected 동사 2라고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 병렬 구조잖아요. 병렬 구조. 사자가 법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는다. 요거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여러분들 수동태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이 문장에서는 대시 의미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however 빈칸 넣기 왜 would have pp를 적었느냐? for는 전치사냐 접속사냐? 그 다음에 병렬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the top tourist attraction은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잡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In addition, their numbers are decreasing. 게다가 그들의 숫자도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랬습니다. 자, 게다가라는 표현은요, 여러분들 보시면 moreover, furthermore, what is more, besides, also 이런 표현과 바꿔 적을 수가 있겠죠? 그들의 숫자도 증가 중이다.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Members of the Church family took turns guarding the cows in their stable at night. 자, 우리 리차드 가족의 멤버들은 그랬습니다. 우리 여기서 멤버라는 것은 가족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took turns. 여러분들 이 표현은 뭐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미 다 외우셨을 거예요. take turn 다음에 ing. 이럴 때 여러분들 s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take turn ing가 교대로 돌아가면 뭐뭐 하다예요. 교대를 하려면 두명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turn이라는 거는 차례죠, 차례. 그러니까 차례대로 한 번씩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take turns guarding이라는 말은 교대로 guard는 지키다 아닙니까? 암소들을 지켰습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마구간에서 밤에 이랬습니다. 우리 take turn이라는 말은 뭐 do it one after the other.
뭐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Still, when everyone was asleep, lions were able to get through the fence. 자, 그 다음에 우리 still이라는 표현이요. 문장 맨 앞에 있으면은 이 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얘가 여러분들 뭐 여전히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yet하고 바꿔 적어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뭐 nevertheless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들. nevertheless 이런 표현도 바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잠들었을 때 여러분들 everyone은 3인칭 단수니까요. Lions were able to 그랬습니다. 사자들은 뭐뭐 할수 있었다 이랬습니다. be able to. 자, 그다음에 우리 get through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get through는 통과하다라는 뜻이에요. 통과하다. 통과하다. 그래서 그 담장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담장을 넘어서 습격해 왔다라고 해석은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get through는 통과하다 이렇게 배우시고요. Richard first set up a series of torches on the fence. 그래서 리차드는 먼저 여러 개의 횃불을, 토르치는 횃불이거든요. 횃불을 담장에다가 셋업, 설치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동사하고 주어고요. set은 어차피 과거형도 set이니까 이제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과거형이니까. 여러 개의 횃불을 담장 위에다가 설치했다, 셋업. He knew.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당연히 대시 빠져 있겠죠, 여러분들. 그는 뭘 알고 있었나요? Lions were afraid of fire. 사자들이 불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접속사 대시 빠져 있고요. What he did not know was how smart lions are.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 문장의 주어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덩어리 주어인데요. What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주어를 잘 표시하세요.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이렇게 해서 딱 끊어줘야 됩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 이럴 때 what은 뭐뭐라는 것이죠. 뭐뭐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그리고 이 what은 당연히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절대로 that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절대로 that을 적으시면 안 됩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주어예요. 동사는 was입니다. 였습니다. 그 다음에 how 형용사,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어순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얼마나 똑똑했는지, 뭐가? 사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 the lions found out that no one was around, they entered the stable and attacked the cows anyway. 이랬습니다. 사자들이요, 알아냈을 때, 자, 끊었습니다. that은 당연히 뭐죠? 접속사겠죠. 접속사. 네, 접속사입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no one was around. 완벽한 문장 나오겠죠? 그들은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enter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enter 다음에 into를 적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enter 다음에 into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enter는 여러분들, 무슨 동사예요? enter는 타동사로서 이미 이 뜻이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이미 엔터 안에 안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또 인투를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들이 들어갔다. 축사로. 그리고 어쨌든 소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당연히 얘랑 얘랑은 엔드를 사이에 두고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리고 나서 리차드는 우리 스케어크로우라죠. 이제 허수아비들을 설치했습니다. 허수아비, 스케어크로우스. 단어 외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게 과거형이기 때문에 s가 안 붙는 겁니다. day.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day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 스케어 스크로우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것들은 소용이 없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부정문이에요. either는 어디 쓰는 거냐면 또한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 부정문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또한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이제 to를 막 집어넣으신데 이거 to 쓰시면 안 됩니다. 왜안 됩니까? 이거 부정문이잖아요. no가 있잖아요. no.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요거는 공부 하나 합시다. 우리가 of 다음에 use. 요럴 때 여러분들 use가 명사예요. 명사. 사용하다가 아니고 사용인데요. 요게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이게 뭐랑 똑같으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useful하고 똑같은 겁니다. useful하고. of use가 useful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of use는 뜻이 뭐다? 쓸모 있는 이런 뜻이고요. 쓸모 있는. 자, 천천히 정리해 봅시다. 이게 쓸모 있는입니다. 자, 그런데 of no use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of no use. of no use라는 건 당연히 of use의 부정이 되겠죠. 그럼 뜻이 뭐가 되나요? 쓸모없는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useless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쓸모없는 혹은 소용없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것들은 they were of no use. 또한 소용이 없었다. 자, 여러분들 짧은 문장이지만 몇 가지를 지목합니다. 이거 S 붙이면 안 돼요. 과거형이니까요. 두 번째, they가 의미하는 건 뭐죠? 예, scarecrow니까 좋습니다. of no use는 뭐와 같다? useless와 같다. 이거 부정문이니까 뭘 적어라? either를 적어라. 예, 딱딱 집어드렸습니다. He had to find a way. 그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끊었고요. 사자들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앞에 있는 방법을 꾸며주니까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되겠죠. 자, 뭐 하기 전에 he lost another cow. 여러분들 another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옵니까? 단수 명사가 따라 나옵니다. 또 다른 소를 잃어버리기 전에 이랬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hat problem did Richard's family and his neighbors have?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나요, 이들은? Lions attacked their cows and goats, but they could not kill the lions. 사자들이 그들의 가축을 공격했지만 그들은 사자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Do you think it is right to protect lions even though they cause damage to people? Why or why not?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자를 보호하는 것이 even though라는 것은 비록 머물지라도 비록 그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사자를 보호하는 게 정당한가요? 뭐 샘플 답변해 보시면 I think it is right to protect lions because it is important to preserve nature. 뭐 자연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사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문 1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Richard observed the lion's behavior. 리차드는 사자의 행동을 관찰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observe 그러면 우리가 관찰했다 이런 뜻이고요. behavior 그러면 행동이죠. 자, 그리고 사자들의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자가 한 마리가 있으면 소유격을 만들 때 이렇게 쓰겠죠. 하지만 사자가 여러 마리가 있을 경우에는 복수인 경우에는 lions 다음에 apostrophe하고 여기 s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s는 쓰지를 않죠. 생략합니다. 그래서 리차드는 관찰했다. 사자들의 행동을. One night, 어느 날 밤, he took a torch. 그는 횃불을 들고 and walked around the stable. 축사 주변을 걷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병렬 구조죠? he가 주어고, took가 동사 1, walked around 동사 2. 이것만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He sensed that lions were outside in the dark. 그는 sense를 했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sense라는 것은 이럴 때는 동사로 쓰여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느꼈다, 감지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느꼈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느꼈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인지했다니까 우리가 perceived 정도로 바꿔줘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noticed 뭐 이런 걸 발견했다 정도 해도 괜찮겠죠? He sensed that 물론 뭐 felt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He sensed that lions were outside in the dark. 사자들이 어둠 속에서 밖에 있었다라는 것을 딱 알아차렸어요. 느낌적으로 아 사자들이 밖에 있구나.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 뎃은 뭡니까? 동사 답에 나오는 뎃은
접속사겠죠? 네, 접속사 되십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라이언스가 되겠죠? 그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라이언스입니다. 사자들이 would not come near,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생각하면 이랬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은 당연히 또 라이언스죠? 사자들이 somebody was walking around. 누군가가 walking around. 주변을 걷고 있다. 자, 뭘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 cows. 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게 있는데요. 우리가 if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가정법은 아닙니다. if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이 아니에요. 지금은 가정법이 아니라 사자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 가까이 오지 않으려 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걷고 있었다면 이랬어요. 이거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굳이 여러분들 가정법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were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near와 nearly는 다릅니다. 자, near는 뜻이 뭐냐면 뭐 가까이가 되겠습니다. 가까이. 하지만 nearly는 뜻이 뭐죠? nearly는 거의예요. 거의. 지금은 그들이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near을 써야 됩니다. 어휘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otect라는 말은 이제 소를 보호하기 위해서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되겠습니다. 바로 그때 he had an idea. 바로 그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바로 움직이는 횃불이었습니다. 자, 적소 배치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적소 배치라는 것은요, 바로 이 문장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바로 움직이는 횃불. 그렇죠? 이게 어디였나요? 자, 그렇죠. 정답은 바로 C번이었죠. 이 글의 흐름상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Two lions. 사자들에게 a moving torch, 움직이는 횃불은 could only mean that 이랬습니다. 오직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사자들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횃불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밖에 안 다는 거예요. 당연히 that은 여러분들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that은 접속사입니다. A person, 사람이 그것을 홀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당연히 뭐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톨치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would stop them from approaching the stable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법이 바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요 콤마 다음에 위치죠? 콤마 다음에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쉼표가 오고 위치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관계대명사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건 이렇게 해서 앞에 걸 꾸며주는데 쉼표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 절대로 꾸며주는 게 아닙니다. 꾸며주는 게 아니라 이 관계대명사를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and와 is로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콤마 다음에 위치 밑에다가 and is로 적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is는 또 뭐냐? 문맥을 봐야죠. 사자들에게 움직이는 횃불은 한 사람이 횃불을 손에 들고 사람이 그것을 손에 들고 있다라는 것만 의미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자들은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실이 말입니다. 즉, 앞에 내용 전체를 받는 거죠. 그것이 would stop them, 그들을
마구간으로 approaching, 접근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줄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stop A from B나 아니면 keep A from B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필기하실까요? stop A from B, kee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는다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 자리에 이렇게 this을 적어도 되나요? 어때요? 그렇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this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 this은 계속적 용법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위치만 들어가는 겁니다. stop A from B. A가 B 하는 걸 막는다. 여기는 왜 ing가 붙었나요? 예, from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붙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How? 여러분들 양쪽에 쉼표가 있죠? 일단은 가로를 치세요. 저를 믿으시고 가로를 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그은 것만 해석하시면 돼요. How could he make it appear that a torch was moving?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는 만들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그것을 뭐뭐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그가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여기서 is 뭐죠, 여러분들? is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is는 가목적어입니다, 얘가. 가목적어. is는 가목적이 반드시 여러분들 필기하셔야 돼요. is는 가목적어입니다. 그러면 집목적어는 뭐냐?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할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That a torch was moving. 이 that은 당연히 접속사입니다. that은 접속사고요. 횃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횃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뜻이에요. appear라는 말은요. appear라는 단어는 지금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뭐뭐처럼 보이다 이 뜻입니다. 뭐뭐처럼 보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리차드는 요 목적어 is는요. 가짜 목적어이기 때문에 요걸 먼저 번역하셔야 돼요. 노란색 부분. 횃불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보이도록 할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가목적어고요. that 이하 요 노란 부분이 집목적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부분이 들어갔는지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가목적어, 집목적어 구문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쉼표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통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 생각했나요? 스스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혼자서. 이럴 때 반드시 여러분들 himself를 적어야 됩니다. 힘을 쓰면 전혀 다른 뜻이 됩니다. 절대로 힘을 안 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 힘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fter lots of trial and error. 요거는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많은 시행착오입니다. 시행착오. 많은 시행착오 후에 리차드는 finally created a system. 마침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죠. 시스템을 여기는 뭐 장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장치. 어떤 장치입니까? flashing 그러면 깜빡이는 LED 전구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요. powered by 우리 파워는 전력을 공급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원래 파워의 뜻이 전력을 공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력을 공급하다. 그런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력이 공급되는 이 말입니다. 전력이 공급되는. 자, 그렇다면은 여기는 이 light와 powered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되었을까? 그렇겠죠? 여기서는 아마 which 다음에 were가 생략되었겠죠? which were. 왜냐하면 light가 이제 복수명사니까. which were powered by an old car battery. 즉, 다시 말해서, 오래된 자동차 건전지, 자동차 배터리라고 합시다.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서 전력이 공급되는 반짝이는 LED 등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요 대신 또 나왔는데요. 이 대신 또 뭡니까? 이 대신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죠? 자, 얘는 뭘 꾸며주나요? 그렇죠. 앞에 있는 배터리를 꾸며주겠죠, 여러분. 당연히. 그래서 be charged by. be charged by는 충전되어지는 이 말입니다. 충전되어지는. 무엇에 의해서? 솔라 패널. 솔라 패널은 태양 전지겠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예문요. After lots of try and error. 많은 시행착오 후에 리차드는 마침내 created, 만들었습니다. A system of flashing LED lights. 반짝이는 LED 전구 장치를 만들었는데요. Powered, which와 빠져있어요. Powered by an old car battery. 오래된 자동차 배터리에 의해서 전력이 공급되어지는. 자,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That was charged by a solar panel. 태양 전지에 의해서 충전되어지는 배터리입니다. Richard set the lights up along the fence. 이럴 때 여러분들 set up은 설치했다입니다. 뜻이 설치했다. 과거형이죠? 현재형이 아닙니다. 선생님, 네. set인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현재와 과거. 얘가 만약에 현재라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S를 붙여야 되겠죠? S가 안 붙었다라는 건 얘는 분명히 과거형이라는 게 증명이 되죠? 자, 전구들을 설치했습니다. Along the fence라는 말은 담장을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을 따라서. 전치사 along은 뭐뭐를 따라서예요. At night, 밤에요. The lights could be seen from outside the stable. 자, 여러분들, could be seen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당연히 수동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보여질 수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겠죠. 보여질 수 있었다. 어디서? 마곡 축사 밖에서도 보여질 수 있었다. 그리고 take turns ing가 앞에서 단어 외웠죠? 뭐죠? 차례대로 뭐뭐 있다. took turns flashing. 차례대로 깜빡였습니다. 차례대로 깜빡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등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등들이 차례대로 이렇게 땅땅땅땅 순차적으로 깜빡이니까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시겠죠? 차례대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콤마 위치 오늘 두 번째 나오죠? 관계대명사의 계속 적용법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위치도 당연히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위치도 당연히 우리가 and, is로 바꿔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appeared, 그러면 뭐뭐처럼 보였다 이런 뜻입니다. as if가 들어가면 마치 뭐뭐처럼이에요. 마치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라고 적어두세요. 가정법 과거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were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with torches. 횃불을 가지고 주변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우리 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될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 수동태. 요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took turns ing. 차례대로 뭐뭐 있다. 콤마 위치. and is로 바꿀 수 있다. 자, as if가 가정법이다. 주어 다음에 비동사 were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 never again did lions cross Richard's fence. 자, 이 문장은 여러분들 별표 한 3개 정도 쳐두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시는 사자들이 리차드의 담장을 넘지 않았다 이 뜻인데요. 해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Again, lions never crossed Richard's fence.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다시는 사자가 절대로 리차 담장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Never라는 단어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했죠. Never가 문장 맨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어 동사가 여러분들 도치가 됩니다. 도치. 도치는 위치를 바꾸는데요. 도치를 시킬 때는 일반 동사이면 의문문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도치를 시킬 때는 일반 동사는 의문문처럼 만들어라. 의문문처럼. 알겠습니까? 그래서 never가 앞으로 왔죠? 남는 게 뭐죠?
라이언스 크로스트죠. 라이언스 크로스트.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네버가 앞으로 갔다고 합시다. 네버가 없겠죠, 이렇게. 예, 안 사라지네요. 자, 다시 한번. 네버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네버가 앞으로 가서 네버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남는 게 라이언스 크로스드잖아요. 이게 도치가 될 때는, 앞뒤가 바뀔 때는요. 의문문처럼 바뀌니까, 일반 동사니까 did lions cross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쓴 겁니다. Never again did lions cross the Richard fence. 자, 도치구문 되었다. 이거 무조건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시는 사자가 리차드 담장을 넘지 않았다. 리차드는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라이언 라이츠, 사자 퇴치 횃불이라고 불렀다. 이랬습니다. 사자 퇴치 횃불이라고 불렀다.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 simple and practical device did no harm to lions.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하나 외우셔야 돼. Do harm. Do harm이 뭡니까? 단어에서 공부했죠? 피해를 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간단하고 practical 뜻이 뭡니까? 실용적입니다. 실용적인 장치는, did harm은 피해를 주었다는데, no harm이니까 사자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So, 그래서 human beings, 인간을 human beings라 그래요. cat는 언제나 복수입니다. 얘는 언제나 복수예요. 예. 소들, 그리고 사자들은 마침내 be able to 할수 있었다. 평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이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each other를 쓰시면 안 됩니다. each other는 어떨 때만 써요? 두 사람일 때만 쓴 겁니다. 두 이인, 두 사람이나 두 개일 때만 쓰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사람, 소, 사자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one another를 써야만이 서로서로가 된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걸 제가 찍어드립니다. 프랙티컬, 실용적인 단어 외우세요. Need harm은 피해를 주었다는데, 노가 들어갔으니까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소는 언제나 복수형이에요. 소떼들 이런 뜻입니다, 얘는. 자, 됐죠? One another 써야 됩니다. Each other 쓰면 안 됩니다. Lion light, 사자 퇴치 횃불은 다른 야생 동물에게도 또한 work, 효과가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 work는요, 이런 뜻이겠죠. 뭐, be effective, 효과가 좋았다, 아주 효과적이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될 겁니다. be effective, 절대로 일하다가 아닙니다. Richard Lion Light, 리차드가 만든 사자 퇴치 횃불은 지금은 케냐 전직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들, 요런 걸 진행형 수동태라 그래요. 진행형 수동태. 자,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are now used 이렇게 적었을 때와 중간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나요? being이 들어갔을 때는 의미가 다릅니다. 요거는 예, 사용된다 이 말이고요. 그냥 사용된다 이런 뜻이고요. being이 들어가면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한번 볼까요? What are the two ways Richard tried at first to protect the cow? 처음에 말입니다. 리차드가 시도한 두 가지 방법이 뭐였나요? 예, 처음에는 he set up a series of torches on the fence. 여러 개의 횃불을 담장에 설치만 했죠. 그리고 심지어 scarecrows, 허수아비도 설치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 Why did the moving torch? 왜 움직이는 횃불이 Stop A from B. 사자가 담장 근처 오는 것을 막았느냐? 왜냐하면 사자들에게는 a moving torch, 움직이는 횃불은 오직 무엇하는 의미였다? 그렇죠. 사람이 그것을 잡고 있구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Talk about it. What do you think are the elements of Richard's creativity? 리차드의 창의성에서 핵심적인 엘리먼트가 요소거든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리차드가 남들보다 뛰어난 관찰력이 있었겠죠? 그는 능력, 어떤 능력? 맞습니다.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었다. 신중하게. 또한
이 무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했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하시면 우리가 충분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입니다. 자, 본문 3. 말 그대로 센서 socks입니다. 센서 양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케네스 스노주가, 케네스 스노주가라는 요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실까요? 케네스 시노주가 was a child when a police officer brought his grandfather home. 케니스 시노주가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n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뭐 할 때가 되겠죠, 여러분들. 뭐뭐 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어땠을 때?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brought. brought라는 단어는 당연히 bring의 과거형이죠. 그의 할아버지를 home이라는 단어는 이제 집으로입니다. 집이 아니라 집으로 번역이 돼요. 이건 부사로 쓰인 거죠. 경찰관이 그의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왔을 때 겨우 아이였습니다. 뭐첫 번째 문장은 가뿐하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old man 그랬습니다. 그 노인은 이랬습니다. 그 노인은 이랬는데 이 노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할아버지 말하겠죠. Had been found. 자, 우리 had been found. 발견되셨습니다. 자, wondering 했습니다. 배회하시다가 발견되었는데요. aimlessly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aimless라는 말은 목표 없이, 정처 없이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aimless는 목적 없이 이랬습니다.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이 이제 배회하는 이 말입니다. 배회하다가 발견되셨습니다. 어디에서? 거리에서. 장소의 부사구 거리에서. He did not remember.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의문사를 두 개를 동시에 썼으니까 요거를 딱 네모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의문사를 두 개의 동시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문사 두 개를 동시에 딱 썼어요. 요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자,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거기까지 가셨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문법에 나올 만한 거한 두세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had been found가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빈 공간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Someone had found the old man wandering aimlessly on the street. 여러분들 차분하게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자, 다 적었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가 발견했다. 그 할아버지가 배회하시는 것을 목표 없이, 목적 없이 거리에서 이랬습니다. 사실 우리 found라는 동사는요, 원래 find라는 동사가 여러분들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발견하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ing가 붙은 건데요. 자, 이 문장을 수동태로 옮겼습니다. 수동태로 옮기다 보니까 the old man이 앞으로 오겠죠. 네, 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요렇게 이동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had found라는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요렇게 바뀌면서 had been found가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wandering aimlessly on the street는 그대로 가고요. 맨 끝에 by someone은 생략된 구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The old man had been found wandering aimlessly on the street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필기해두면 좋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거는 할아버지께서 발견했나요? 발견되셨나요? 발견되었으니까 뭐죠? 이거는 일단은 수동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뭘요? 언제, 어떻게,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가 거기에 가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한 거는 과거예요. 과거. 기억하지 못한 거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발견된 거나 거기에 가신 거는 대과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turned out that he had Alzheimer's, a brain disease that slowly takes away a patient's memory and ability to think.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it turned out that이라는 문장에서 it은 여러분들 가짜 주어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요거는 가주어입니다. 얘는 가주어가 됩니다. 가주어. 그러면 대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죠? 대디아가 진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대신 당연히 뭡니까? 진주어를 만드는 대시니까 당연히 대신 접속사겠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turned out, 뭐뭐로 밝혀졌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밝혀졌다. 가주어니까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대디아의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알츠하이머스. 우리 알츠하이머라고요.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서서히 발병하여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이 악화되어서 1907년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즉 알츠하이머병인데 디지즈는 이제 생략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는 알츠하이머스 이 증상을 가졌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격 처리 되겠죠? 요게 동격 처리, 요건 바로 a brain disease. 요거는 이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그 다음에 요 대신 뭘까요? 뒤쪽에 보니까 takes away. 동사부터 따라 나오니까 얘는 축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서서히 takes away. 뜻이 뭐다? 빼앗아 가다. 뭐를? patient가 뜻이 뭐죠? 환자죠. 환자의 기억력과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요거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앞에 ability 꾸며주니까 요걸 빼앗아가는 병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it turned out that에서 it은 뭐다? 가주어, 대디아가 진주어, turn out은 뭐뭐로 밝혀졌다라는 뜻이고요. 알츠하이머와 브레인 디지즈 동격을 이루고 대신 축격관계 대명사입니다. A brain disease가 요게 단수죠? 단수 주어예요. 그래서 동사 뒤에 S가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하나 표시해 두세요. 단수 동사. 왜 S가 붙습니까? A brain disease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Going to middle school, Kenneth often looked after his grandfather 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면서 케네스는 종종 그의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착한 손자네요. looked after는 여러분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took care of. 이렇게 바꿔 적어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뭡니까? 요거는 ing로 시작해서 쉼표로 마무리가 되니까 분사구문이겠죠? 분사구문은 항상 이렇게 부사절로 바꿔봐야 돼요. 하나 필기하실까요? as he went to middle school 하셔도 되고, as he was going to 하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보시면 as가 생략되고 he 생략되고 going 요것도 was 생략되고 going 결과는 똑같죠 여러분들 그죠? 요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다 필기되셨나요? 분사구문이고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When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arted to wander, Kenneth followed him to protect him from danger. 자, 여기서 우리 앞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단어부터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는 뜻이 뭐죠? WONDR. 그렇죠? 요거는 뜻이 궁금하다 아니면 놀라다 이런 뜻이죠. 놀라다 아니면 뭐 놀라움이 된다거나 요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wander는 뭡니까? 요거는 배회하다가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배회하기 시작할 때 됐습니다.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이게 동사 두 개가 병렬 이루고 있죠. 동사 원투가 병렬 이루고 있고요. 케네스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끊었습니다. 할아버지 따라갔습니다. 자, to protect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danger 위험으로부터 protect A from B. Following his grandfather.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he wander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여러분들, 요 스펠링하고 이 스펠링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예, 요거는 뭐죠? 요거는 궁금했다가 되겠죠. 궁금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궁금했나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He could do anything more to help him. 그가, 그는 누군가요? 여러분들, 그는 당연히 누구죠? 예, 케네스죠. 요거는 손자죠, 손자. 그가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을까? 더 많은 어떤 것을 누구를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서 이랬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이 he가 케네스라는 거예요. 여기 지문에서 누가 누군지를 좀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손자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요힘 같은 경우에 할아버지겠죠? 요 힘은 할아버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누가 손자고 누가 할아버지인지 두 사람 모두 다 히이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내가 적어놨냐면 whether와 that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랬습니다. 요거 잠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 문법을 가르쳐 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확실성을 의미하는 동사가 있고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know,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건 어때요? 알고 있으니까 자신이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접속사를 that을 쓰시면 돼요. 나는 알고 있다. 그가 정직하다고. 자, 두 번째. 나는 모르겠다. 모른다라는 건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뭘 쓴다? 영어에서는 whether를 쓴 겁니다. 그 사람이 정직한지 그런지 아는지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wonder라는 건 궁금하다라는 건 불확실하니까 궁금하겠죠. 그러므로 뒤에 뭘 적어야 된다? 반드시 whether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whether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그는 궁금했다. 그가, 자, 여러분들, 이게 과거형이니까요. 여기 could도 과거형을 적죠. 그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일을 할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이랬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은 어떻게 해봐라? 반드시 한번 바꿔봐라 이랬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 원래 as he followed his grandfather인데 as가 뭐뭐 하면서니까 지우고 지우고 ing 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whether를 어떤 학생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거 인지 아닌지인데 if로 바꿔도 되나요? 예, 좋습니다. if로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if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 좋아요. 그 다음에 his grandfather was safe. 그의 할아버지는 안전했습니다. 자, 어떨 때 안전했습니까? 그가 그의 방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안전했습니다. 이랬어요. 어려운 거 없고요. The problem was that. 문제는 바로 이럴 때였습니다. 했는데요. 중간에 들어가는 that은 동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당연히 접속사겠죠. There was no way 했습니다.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There was no way. 어떤 방법?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반드시 전치사 of를 적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왜 of가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The boy studied English.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는 소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이걸 이 소년을 꾸밈을 받는 말을 주어로 봤을 때 문장이 성립이 돼야 돼요. 소년은 영어를 공부한다. 성립이 되죠? 그렇지만 얼핏 보면 될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 자, 이게 되려면은요. 방법이 영어를 공부한다. 소년이 영어를 공부한다처럼 이게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되나요? 방법이 영어를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될 때는 여기다가 전치사 of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형성해줘야 됩니다. The way of studying English. 요런 of를 우리가 동격의 of라고 합니다. 예. 깊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원리만 이해하시면 왜 of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The problem was that there was no way. 방법이 없었다. 어떤 방법?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럴 때 우리가 of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아느냐 이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시는지, 여러분들, where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의문사라 그러죠? 간접 의문문, 그 다음 뭐 나와야 되나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줘야 되죠. 자, 볼까요? His grandfather가 주어고, would go. 어디로 가시는지. 방법,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뭐 했을 때? 그가 떠났을 때. 어디를 떠났을 때? 그의 방에 안전함에서 떠났을 때 이랬습니다. 그의 방에 안전함에서 떠났을 때.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at required that someone stay with him all the time.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that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that은 앞 문장에 보시면 There was no way of knowing where his grandfather would go when he left the safety of his room.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안전한 방에서 떠나셨을 때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이런 상황은 required,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구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구, 주장, 명령, 추천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구하다, 주장하다, suggest 제안하다, 명령하다, 추천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는 중간에 접속사 대시 오고요.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가 그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should가 들어가게 됩니다.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한 말이고요. 언제 하느냐? 반드시 해석이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요런 걸 뭐라 그러냐면 당위성,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 should를 반드시 넣어주거나 하는데 이 should는 일반적으로 많이 생략을 합니다. 생략 가능. 아시겠죠? 자, 요 문법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은 요구했다. 이게 과거면 얘도 과거를 적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데요. 요걸 과거로 적는 게 아니라 여기 반드시 적으세요. 과거로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여기 should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지 안 됩니다. 조동사니까 shoul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all the time 항상 그와 함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날밤 a spark of hope crossed Kenneth's mind 됐습니다. 어느 날밤 희망의 스파크가 불꽃이죠. 불꽃이 케네스의 마인드를 스쳐갔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 아닙니까? 제가 이거 적소 배치라고 했는데요. 요 문장의 위치가 어디 들어갈 거냐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앞에 보시면 우리 그 아프리카 소년 있잖아요. 그때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움직이는 횃불 이거죠. 이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으로 딱 왔죠. 사실은 문장 위치 잘 봐두셔야 되고요. When Kenneth watched as his grandfather got up and stepped down onto the floor as usual, an idea struck him.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요. Watched as예요. 이거 반드시 단어 외울 때도 외우셨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하나 꼭 필기할게요. Watch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 이거는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보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케네스가 watched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got up 일어나셔서 stepped down onto the floor 바닥을 step down은 발을 내딛다 이런 뜻이에요. 바닥을 내딛는 것을 보았을 때 as usual 뭐죠? 평소처럼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그에게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이건 스트라이크의 과거형 아이디어가 그를 때렸다 즉 떠올랐다 이 뜻입니다. 스트라이크의 과거형이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watched as 요거를 암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watch는 우리가 알고 있는 I'm watching television 할때그 watch랑은 느낌이 달라요. watch as 주어 동사 요거 외워주시고 To walk, 부사적 용법이죠. 걷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사람은 반드시 step down, step down. 디뎌야 한다. 어디로? On their feet. 그들의 발로 디뎌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f a patient's steps make loud noises. 만약에 환자의 이 발걸음이
큰 소리를 낸다면, 그 다음에 양쪽에 쉼표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번역하시고요. 그것은 wake up the caregiver. 돌보는 사람을 caregiver라 그러죠. 돌보는 사람을 wake up. 깨울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as if 다음에 생략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요거는 보시면 여러분들 as if 다음에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as if 다음에 조금 확대해 드릴까요? 원래는 이런 문장이었죠. 마치 사람이 우든 슈즈, 나막신을 신고 걷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분사구문이라는 게 원래 접속사를 생략을 해야 되는데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여기 a person만 생략을 한 경우죠. 그리고 ing를 붙인 경우죠, 요거를. 그래서 얘가 워킹이 되어진 경우다. 이렇게.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마치 나막신을 신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것은 이 돌봐주는 사람을 깨워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랬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도 깨우겠죠? 예, 막 소리가 크게 나면 nearby 가까이에서 잠을 자는 다른 사람들도 깨우겠죠. 당연히 뭐 who는 가볍게 여러분들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고요. who는 선행사 others가 복수 명사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복수 동사를 쓰는 거고요. No, 아니야. It's not practical. 그것은 실용적이지 못해. 라고 케네스는 생각했습니다. 좀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Practical, 실용적인. 요거 빈칸 넣기 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또 고민합니다. Was it possible? 자, is은 당연히 가목적어죠. 가목적어. To send some kind of signal. 어떤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오직 the person you want it to wake up. 여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나 아니면 whom이 빠져 있겠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네가 깨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가능할까? 자, 여러분들 is 무슨 주어? 예, 가주어. to 이하는 무슨 주어? 진주어, to 부정사. There must be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there must be는 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에요. 있음에 틀림없다. 우리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there is에다가 붙인 거니까 아 분명히 어떤 센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한 센서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다음에 how could the signals be received? 그러면 이런 센서는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시그널 신호가 받을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얘가 주어입니다. 주어고요. 이거 동사인데요. 수동태죠? 케네스의 생각은 started up, speed up. 점점 빨리기 시작했,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가속도를 내다. 이런 뜻이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why did Kenneth think it was not practical? 문제가 뭐죠? 왜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나요? 환자의 스텝이 소리를 내는 거. 그것은 왜냐하면, because,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깨우기 때문이죠. 예, 여기 이유가 됐겠죠.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본문 3, 중요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 본문 4 강의가 시작되겠습니다. From observation to creation. 관찰에서부터 발명까지, 혹은 창조까지.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He finally came up with a system of socks with sensors in the heels and a smartphone working as a monitor. 우리 finally 그러면은 당연히 뜻이 뭡니까? 마침내 이런 말이죠. 그는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Finally, 마침내. 자, 그리고 우리 came up with. came up with 그러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다라는 수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ame up with, come up with는 이미 단어에서 외우셨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생각이 떠올랐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 system. 여기 생각해 냈다 이렇게 나오죠? a system of socks with sensors in the heels and a
Smartphone working as a moni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문장을 조금 분석해 놨죠? A system of socks with sensors in the heels. 이것만 딱 볼게요. 보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적어도 괜찮아요. A system of socks with sensors in the heels. 영어는 이렇게 층계를 만들어요. 이 층계 앞에는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with, of, with, in.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일단은 heel은 발꿈치입니다. 발꿈치. 발꿈치인데 뭐 당연히 발꿈치는 양쪽에 있으니까 이게 발꿈치들 복수형이 되겠죠? 우리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S가 붙습니다. 자, 그러면 발꿈치에 센서들이 있는, 센서도 양쪽에 두 개가 있어야 되죠? 발꿈치에 센서가 달린 양말, 가지고 있는 양말의 장치, 시스템은 장치. 다시 한번, 발꿈치에 센서가 달린 양말의 장치.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우리 한글에서 한번 볼까요? 발꿈치에 센서가 붙은 양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장치는 단수기 때문에 어 시스템, 양말, 센서, 발꿈치 다 이렇게 복수명사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a smartphone working as a monitor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s는 뭐뭐로서니까 모니터로서 작동하는이에요. 스마트폰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부분 있죠? 잘 보십시오. 작동하는 스마트폰. 이게 현재 분사가 됩니다. 현재 분사. 자, 되셨나요?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수식하는 걸 해서 서술형 시험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The sensors. 여기서 말하는 센서는 어떤 센서예요? 항상 우리가 어떤 명사가 반복되면 정관사 더가 붙는다고 했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 sensors가 반복되면서 그 센서들은 이랬습니다. had to be. 우리 had to를 적었다라는 것은 뭐뭐 해야만 했다 이 뜻이죠? 뭐뭐 해야만 했다. 그런데 더하기 얇은이 나왔죠? 이렇게 우리가 얇은이니까 얇아야만 했다 이 말이겠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얇아야만 했다. 이렇게 되겠죠. 뭐가? had to be thin이 얇아야만 했다. 얇아야만 했다. 센서들은 얇아야만 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얇아야만 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얇아야 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거 하나 적어줄까요? 형용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enough가 오고 to 부정사가 옵니다.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자, 투부정사가 왔죠? 뭐할 만큼. be comfortable 그랬습니다. 편안할 만큼. 편안할 만큼. 어디가 편안할 만큼? on the bottom of a foot. 발의 바닥이죠? the bottom of a foot. 발의 바닥이 편안할 만큼 얇아야만 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형용사 enough to 부정사니까 enough thin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다. 형용사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thin enough 이렇게 나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After tries with several different materials, he ended up with a film sensor operating with a small battery 그랬습니다. tries. try가 시도죠. 여러분들, 여기서 try는요, 시도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시도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try는 시도의 명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시도하면 a try. 두번 시도하면 two tries가 되겠죠. 여러 번의 시도는 앞에 그냥 tries만 적으면 여러 번의 시도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 번의 시도 후에라고 나오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Several 그러면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 개죠. Several 그러면 여러 개니까 여러 개의 different 그러면 다른 material 재료들 여러 개의 다른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한 후에 he ended up with 또 정말 중요한 수거 하나 나왔죠, 여러분들? end up with입니다. end up with. 우리 end up은 결국은 뭐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뭐 했다. 이 뜻이에요. 그는 결국은 a film sensor. 자, 필름 센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어떤 필름 센서냐? 여러분들, operating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작동하는 이랬어요. 무엇을 가지고? 작은 배터리를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필름 센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모니터로서 작동하는 나왔죠? 요것도 우리 스몰 배터리를 가지고 우리 오퍼레이팅도 작동하는, 워킹도 작동하는이에요. 현재 분사가 두 개가 나왔다라는 걸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 정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시험에는 operating이냐, 아니면은 작동되어진이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텐데 지금은 작동하는이니까 operating을 골라주는 문제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Next, 다음에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떤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순서 문제를 예상할 수가 있겠죠. 순서 문제. 다시 한번 이 전체 그림의 글의 흐름, 이 순서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는 공부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어요. 프로그래밍. 자, 그리고 to 앞에 끊었습니다. 자, 요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가 되겠죠. 우리가 완벽한 문장 다음에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요. 자, 뭘 하기 위해서? Code an app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앱은 애플리케이션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코딩한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우리 앱을 만드는 거 적용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that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앱을 꾸며주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that은 우리가 관계대명사고요. 예, 주관됩니다.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어주다 이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변신시켜주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변신시키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하나의 모니터로 바꾸어줄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 앱을 코딩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참고로 그림에 보시면 요렇게 다 나올 수 있도록요. off the bed, 침대에서 나왔다, 뭐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렇게 되어 있어요. 아,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은 양말 밑에 뭐 센서가 있고 스마트폰으로 흘러가고 뭐 시그널이 이렇게 들어가고 뭐 와이어리스 서킷 뭐다 이렇게 설계도가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조심하실 거는 studied에다가 과거라고 적으세요. study의 과거죠? 그러면 would는 뭡니까? 그렇죠. would는 will의 과거죠. will의 과거. 시제일치가 된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the system can is eventually created what as it was supposed to do 이랬습니다. 이 문장이 어떤 친구들은 해석이 좀잘안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그렇습니다. The system이 주어죠? 얘가 주어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can is eventually created라는 표현은 꾸며주겠죠. 그렇다면 여기에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적어볼까요? that. 요 that이 생략되어 있다. 적으셨나요? 꼭 적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케네스가 결국 혹은 드디어 케네스가 드디어 created 만들었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고요. 만들었던 이렇게 번역하셔야 되겠죠. 왜? 꾸며줘야 되니까. 이걸 먼저 번역해야 되겠죠. 케니스가 드디어 만들었던 그 시스템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스템이 주어면 이 시스템에 해당되는 동사는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수식어 다음에 오겠죠. 여기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동사가 나왔습니다. 작동했다 이랬습니다. 케니스가 드디어 만들었던 시스템은 작동했다 했습니다. as 앞에서 이렇게 끊었고요. as it was supposed to do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접속사 as는요. 뭐뭐한 대로 이 말입니다. 뭐뭐한 대로 뭐한 대로 그것이 supposed to 그러면은 의도대로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왜 의도대로라고 이제 번역이 되느냐? 여러분들 be supposed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be supposed to 그러면 뜻이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케네스가 만든 시스템이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게 뭐냐면 to 부정사 다음에 뭐가 생략되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work가 생략되었겠죠. 그것이 작동하기로 되어 있었던 대로 작동되었다. 말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그것이 작동되어야 되는 대로 작동이 되었다. 즉, 의도대로 작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거는요. 케네스가 발명품을 만들 때 고려해야 되게 어떤 걸 고려했냐면 일단은 센서의 부착 위치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에 위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센서의 두께가 얇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센서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예. 즉,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또 내용 문제를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en his grandfather started to walk, the sensor sent signals to the paired smartphone, raising an alarm. 자, 읽었습니다. 자, 그의 할아버지가 started to walk, 걷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들 기본이죠? 우리 start 다음에는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올수 있고요. The sensors. 자, 걷기 시작하면, 여기 보이시는 요 센서 있죠? 요 센서들이요. Sent signals. 시그널을 보냅니다. 양말 양쪽에서 보내니까 S를 붙였어요. 양쪽에서 신호 두 개가 가니까 S를 붙인 거예요. 신호. 자, signals는 신호입니다. 어디로 보내느냐? To the paired smartphone. 여러분들, pair가요. 물론, 한 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동사로 쓰였습니다. 연결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과거 분사니까 이 페어들은 뭐가 되죠? 연결된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connected의 동의어가 되겠죠. 그러면,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보낸다. 여러분들,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보냅니다. 요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알람을 울리게 됩니다. 이랬습니다. Raising an alarm. 요 스마트폰에 있는 알람을 띠띠띠띠 하고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요것도 일종의 분사 구문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Raising an alarm. 요걸 이제 분사 구문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요렇게 한번 적어 보세요. And it raised an alarm 했는데요. 여기서 더 센서스는 지우고요. 요렇게 적겠습니다. 요렇게. And it raised an alarm. 이렇게 적으셨나요?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it이라는 것은 이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냐면 그의 할아버지가 걷기 시작하면 이제 센서가 신호를 보내고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신호를 보내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알람을 울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raise는 올리다가 아니고 뭐뭐를 울리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럴 때 raise는 뭐뭐를 울리다 정도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리다. 자,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죠. rising이라고 적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rising은 안 되겠죠.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raise란 타동사가 필요하니까 and 빠지고 it 빠지고 ing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이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which raised an alarm 이렇게 바꿔도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니까 요거를 또 and it으로 바꿀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간에 이 raising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들은 connected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And then, 그러면, 혹은 그러자, the smartphone worked as a monitor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때 스마트폰은 모니터로서 작동을 했죠. 대답해 끊었습니다. Showed his grandfather's movements. 그의 할아버님의 동작을 어떻게 해주는? 보여준 모니터로서 작동을 했다. 이랬습니다. 당연히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that은 주간대가 되고 as는 뭐뭐로서고요. 예, 뭐뭐로서 이 작동했다. 이거는 이제 worked라는 말은 작동했다니까 우리가 function이라는 단어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Kenneth's sensor socks were recognized at a science fair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were recognized가 요거 수동태입니다. 케네스가 만든 이 센서 양말은 science fair. 자, 우리 fair 그러면은 이게 공정한이 아니고요. 지금은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박람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에 또 보셔도 과학 경진대회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science fair는 과학 경진대회. 여러분들도 참여해 본 적이 있죠? 이렇게 과학 경진 대회에서 인정받았다라는 건데요. 직역을 하면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은 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번역이 되겠습니다. He planned to improve the device and hand it out to Alzheimer's patients as n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plan 다음에는 to 부정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planned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to가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improve하고 hand가 병렬 구조를 이루겠습니다. 그 장치를 개선해서 그 장치를 나누어 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랬어요. 누구에게?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이랬습니다. As needed 그러면 필요에 따라 이랬습니다. 자, 요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병렬 구조 하나 보이시죠? 네, 금방도 설명했지만 뭐랑 뭐랑 병렬이죠? Planned to improve, planned to hand it out. 요거 병렬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표시해 두시고요. 이두 가지는 병렬 구조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핸드아웃 있잖아요. 나누어 주다. 핸드아웃이 나누어 주다인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어 동사라 그래요. 이어 동사. 이어 동사는 반드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단어 두 개로 이루어진 게 이어 동사인데요. 대명사가 목적으로 오면 요 중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중간에다가. 이거 핸드아웃이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요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그리고 as needed라는 표현은요. 원래 이게 as the device is needed였는데 여기서 the device와 is를 생략한 구조라고 볼수 있고요. as needed. 사실 이렇게 많이 써요. as needed는 그냥 굳어진 표현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요거는 통째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주제문이거든요. 혹은 이게 요약문으로 출제 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앞에서 나온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이제 갑자기 리차드가 나오잖아요. 리차드와 우리의 사자 움직이는 횃불 만든 친구 케네스는 두명 모두가 뭐뭐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뭐 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다가 아니고요. 끌어오다요. 끌어오다. 끌어오다. 알겠죠? 끌어오다. 그래서 창의적인 생각을 어디에서 끌어왔나요? 관찰에서 끌어왔죠. observation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observance라고 적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observance는 뭔지 아세요? 이거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법을 준수하다. 뭔가 준수하는 게 observance예요. observation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현실로 만든다. 여러분들 병렬 구조 나오죠? 또 뭐라 and랑 뭐랑 병렬이죠? 그렇죠. 이게 동사 원형인데요. R2, 즉 draw, R1.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와서 그 여기 댐이 가리키는 건 뭡니까? 요 창의적인 생각들이죠. 복수죠. 그것들을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들 서술형으로 반드시 외우시고요. Richard's careful observation of a lion's behavior eventually brought peace to his village. 리차드의 요 세심한 관찰, 뭐의 관찰? 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관찰은 그랬습니다. 관찰이 주어입니다. 자, 요거 결국에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ventually 결국에는 동사 brought 평화를 가져왔다. 어디에? 그의 마을에 이랬습니다. Richard's careful observation 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Kenneth's observation of his grandfather's wandering 그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배회에 관해서 케네스가 또 관찰한 것은 led to 가져왔습니다. 뭐를? 창조. 하나의 장치의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장치입니까? Help A with B. A에게 B를 도와주다 그랬습니다. 맞죠? 사람들에게 알츠하이머 질병을 그렇게 번역하시면 안 되네요.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겠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는 장치의 창조를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중요한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자, 선생님이 서술형 문제로 낸 건데요. 어떤 문제냐면 요 문장과 요 문장이 똑같아지기 위해서는 빈칸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차드의 세심한 관찰, 사자들의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예. 결과적으로 eventually 평화를 가져왔다. 그의 마을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꿨어요. 리차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의 마을에. 왜요? 그가 뭘 했나요? 사자의 행동을 관찰했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는 뭘 적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observed를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관찰했나요? 세심하게 했죠. 이렇게 carefully를 적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observation이 observed로 바뀌고 carefully, carefully로 바뀌는 영작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이렇게 하시오라는 서술형 한번 예측해 볼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형광펜 하세요. led to라는 말이요.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lead to의 과거형이죠, 여러분들.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result-in이에요. 이거 꼭 적었나요? 결과를 가져왔다. result-in. 아니면 뭐 cause, 초래했다. 원인이 되었다. 뭐 이런 단어로 바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give a birth to라는 표현도 있어요. 하나 적어 볼까요? give a birth to. 탄생을 가져왔다. 뭐 이런 걸로 다 바꿔 적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케네스는 장치의 창조를 가져왔다. 자, 어떤 장치입니까? 우리가 알츠하이머 질병을 가진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 왜요? 그가 뭘 했나요? 똑같습니다. 관찰했잖아요. Observed, 그죠? 어떻게 관찰했나요? 뭐를요? 그의 할아버지의 wandering, 배회를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요. Carefully, 그죠? 신중하게요. carefully. 예. 아, 이건 carefully가 없네요. 예, 없으니까, 요거는 뭐, 그냥 옵션으로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바꿔 적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If you observe your surroundings. 여러분들도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with fresh eyes. 우리 fresh eyes가 뭘까요? 여러분들, 무언가를 fresh한 eye로 관찰한다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좀 친숙한 것들을요. As if는 뭡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것들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처럼 보는 걸 우리가 fresh eye라 그래요. 마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전에 한 번도 본적 없는 것처럼 보는 거죠. 우리 주변 환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즉, 신선한 눈으로 본다는 얘기죠. 새로운 눈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if you observe your surroundings. surrounding은 주위입니다. 주위. 여러분들 주위를 새로운 눈으로, 예, 매일 보는 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본다면 여러분들도 something great. 이럴 때 great something 하시면 안 돼요. THING로 끝나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끝납니다. Can happen.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HING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쪽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꼭 필기하시고요. 요거 별표하시고요. Great something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Something great. Try it. 한번 해봐라. Who knows? 무슨 일이 있을지 아느냐. 그죠? 자, 누가 아느냐, 무엇이 일어날지, 우리 come of it 그러면 이 come은 오다가 아니에요. come of it 그러면 자, 보시면 여러분들 come of it이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렵긴 하지만 누가 아느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봐라. 그러면 그것에서 무엇이 나올지 아느냐, 이렇게 뭔가가 나온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come of it은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아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니까, 어때요? How do the sensor socks work?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랬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양말에 있는 센서가 신호를 보내요. 예, 연결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알람을 울리고, 스마트폰은 모니터로서 작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What Did Kenneth plan to do after his sensor socks were recognized at a science fair? 아, 요 과학 경진 대회에서 상 받고 나서 뭘 하기로 했나요? 막 돈을 벌기로 했나요? 아니죠. 그는 장치를 좀더 개발하고 향상시키고 그것을 우리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과 본문 내용은 모두 다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